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북으로 가는 도로가 고속도로 하나가 있습니다. 그는 세종 서울 포천간 포천 평강 나진을 올라가는 이 유라시안 쪽으로 가는 이 도로를 경기도나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, 포천시에서 이 금강산까지 78km밖에 안 됩니다. 근데 고속도로가 쭉 뻗었을 때는 불과 여기는 상당히 북한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남북 간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. 네. 실제로 6.15 남북 공동선언의 첫 탄생물이 개성공단인데, 이 옥동자가 지금 분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옥동자를 잘 분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성관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엎어지면 코 닿는 데인데 가지 못하고 있는데, 실제로 유엔 제재도 필요 없고 기존에 있는 출입국 제도를 출입국을 이용하고 또 기존에 있는 도로와 기차를 이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적경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단과 분리의 지역이고 대결의 지역입니다. 네. 그렇지만 이 부분을 갖다 이제는 거꾸로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 이 적경지에서 사람이 오가고 물자가 오가게 되면 여기서 바로 협력과 연대가 되고 공동번영의 새로운 기운이 나온다는 거거든요. 네.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회를 갖다가 포착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양쪽에 지금 두 그 부천시청이나 경기도나 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합니다.